What's up? Move it over when will we choose second hoop sweet 빨갛게 익어버린 lips one piece second wet chapstick thingy wax very good go up back step and Alexander McQueen you complain me but don't need a love and sweeter we ain't need a FaceTime cause you're ready now one more need a trust need to look out for baby beautiful song Kennedy with me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옆에 양파랑 고구마랑 수진이 언니가 있어서 조용히 말을 해야 돼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조용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핀이 포인트인데 수진이 언니 집에서 훔쳐온 머리핀이거든요. 사실 수진이 언니가 저한테 버린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데이트하러 가는 날 리얼 데이트하러 가는 같이 준비해요를 찍어보는 건데 오늘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날인데 어쨌든 저희가 아무래도 매일매일 만나지를 못하니까 화장을 할 때 되게 공을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날에 하는 꿀팁, 스킨케어 꿀팁이랑 그리고 이렇게 화장을 잘 먹어야 하는 날에 클렌징이라든지 뭐 이런 화장을 잘 먹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같이 준비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거는 남자친구가 사준 장미꽃이에요. 예쁘죠? 히히. 이 조그만 게 얼만지 아세요? 이게 5만 얼마인가? 너무 비싸. 어이가 없어요. 우선 저는 화장을 잘 먹기 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각질 제거를 해주는 편인데 제가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각질 제거를 못 하잖아요. 다른 일반적인 제품들로는 각질 제거를 하면 피부가 너무 뒤집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보통은 이제 아침에 피부가 예민하다 했을 때 물세안만 하거나 약산성품만 사용해주는 편인데 각질 제거를 할 때 제가 어떤 제품을 사용하느냐 바로 이 제품을 사용합니다. 너무 귀엽죠?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본품은 이렇게 생겼어요. 스윗사이 뷰티 클리어 파우더워시. 제가 이거를 한 두 번을 비웠다가 한 번 더 재구매를 한 건데 진짜 제가 원래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각질 제거는 무조건 피부과를 가서 받을 정도인데 이거는 제가 진짜 한 1년 전부터 이 제품으로만 각질 제거를 하고 있어요. 저의 인스타그램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제품을 여러 번 언급했었거든요. 근데 유럽 여행 갔을 때도 제가 이게 너무 조그마니까 이렇게 몇 개를 챙겨가가지고 낱개로 비행기에서 이걸로 클렌징을 했었어요. 되게 편하더라고요. 휴대하기도 너무 편하고 이거를 두통을 다 비우고 제가 그 뒤로 안 쓰고 있다가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제가 이걸 다시 구매를 했어요. 제가 다른 각질 제거제를 사용을 하면은 피부에 되게 자극이 많이 가서 쓰기가 힘든데 이거는 각질을 진짜 부드럽게 녹여줘요. 저녁에도 가끔 사용을 하는데 아이 메이크업이랑 뭐 립 같은 경우에는 리무버를 또 따로 사용을 해서 지워야 되지만 다른 뭐 피부 메이크업 같은 거는 이게 클렌징 역할도 돼서 엄청 편하더라고요. 폼 대신에 사용해서 각질 제거까지 되는 스타일이에요. 일단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는데 너무 귀엽죠? 이거를 제가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피부 상태를 보여드리면 이게 블랙헤드랑 이런 코 옆에 각질 같은 게 되게 많이 떠있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로 일부러 제가 세안을 안 하고 왔어요. 얼굴에 일단 물을 요만큼만 묻혀준 다음에 손에다가 덜어서 물을 몇 방울씩만 넣어서 거품을 내는 거예요. 일단 이거를 이렇게 까주시면 이렇게 가루가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요만큼 가루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물을 한두 방울만 넣어줘야 돼요. 저처럼 너무 많이 넣으면 이게 가루가 다 날려버려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두 방울만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문질러주면 이렇게 거품을 내줍니다. 그래서 이 거품을 이렇게 이게 효소 파우더 타입의 클렌저여가지고 저처럼 약간 피부가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들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거품 입자가 엄청 고와요. 그래서 뭐 이런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뭐 이런 거에 엄청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거를 진짜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해줘도 피부가 확 좋아지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옛날에는 진짜 꼬박꼬박 일주일에 한두 번을 무조건 해줬었는데 요즘에 이거 다 쓰고 나서 한동안 안 썼더니 피부에 다시 뭐가 올라왔어. 그리고 원래 필링 같은 거를 하면 피부가 되게 막 당기는 느낌이 들거든요. 막 이런 필링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피부가 막 당기는데 이거는 물로 다 씻어내고 나서 보면은 하나도 안 당겨요, 느낌이. 제가 원래 예전에는 이거를 일본에서 발견을 해서 일본에서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1년 전쯤부터 국내에서 구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랄라블라에 입점이 돼가지고 저는 랄라블라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이 제품을 살 생각이 있다 하면은 랄라블라에서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씻어내고 올게요. 이렇게 세안을 하고 왔습니다. 소매가 다 젖었어. 마스크팩 하기 전에 이걸 사용하면 효과가 더 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밤이나 이제 아침에 이거를 하고 마스크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스크팩 하기 전에는 거의 이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사용하면 피부 당기는 것도 하나도 없고 피부가 되게 깐달걀처럼 돼요. 그래서 이거 쓴 날에 메이크업을 하면 남자친구가 유독 피부가 좋아 보인다고 그랬었어요. 피부를 이런 쪽 보면 들뜬 것도 다 사라지고 피부가 되게 맨들맨들해졌어요. 어쨌든 이것도 소윤템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토너를 해줄 건데 토너는 맑은 솔석. 짠. 이번 부로 두통인가? 두통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다 썼다고 하니까 토너를 어퓨에서 7통을 보내주셨어요. 맑은 솔석 덕후는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 이렇게 피부결을 따라서 바르고, 그리고 이 토너도 피부 메이크업 전에 무조건 바르는 편인데 이거는 아침 저녁으로도 계속 바르거든요. 근데 일단 성분이 진짜 순하고 딱히 기능성이 있다 이게 아니라 그냥 피부가 되게 순해진다라는 느낌을 받는 토너예요. 그래서 이걸로는 그냥 피부 진정시키는 용으로 되게 자주 쓰고 있어요. 이렇게 목까지 닦아주고, 그리고 이제 바로 오늘은 크림까지 바를게요. 왜냐면 오늘은 선크림을 바를 거기 때문에 크림을 바로 발라줄 거예요. 크림은 제가 공부 예정 중인 웨이쿡 선크림. 이거 제가 여러분 저번 영상에서 진나무색이라 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게 말을 하고도 진나무색이 뭐지 하고 검색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본사에 여쭤보니까 진나무색이 아니라 단풍나무색이었어요. 그래서 그 단풍나무색이 봄에밖에 안 나온대요. 그 추출이 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제품도 봄밖에 생산이 안 되는 제품인 거예요. 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진나무색이라고 해버려가지고. 어쨌든 이걸 진짜 많이 썼습니다. 이거를 저희 집에 놀러오는 사람마다 엄청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제가 뭐 크림 달라 그러면은 이 크림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피부 타입 아무 상관없이 그냥 모든 피부에 다 맞는 크림이에요. 막 수분이 있고 유분이 있고 이게 아니라 그냥 피부 속에 있는 장벽을 조금 강화를 시켜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설명을 못하겠네. 어쨌든 막 요거는 정말 기능성 크림이에요. 재생크림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피부가 망가지거나 피부 속이 잘 재생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이 크림을 쓰면 일주일만 써도 피부가 진짜 맨들맨들해지고 진정이 정말 잘 돼요. 저는 주로 진정 효과가 되는 것만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 크림에 대해서 좋다고만 하고 설명을 많이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딱 발랐을 때 처음 바르면은 피부가 되게 아 이게 촉촉하다라는 느낌을 그렇게 막 많이 받지는 않는데 이거를 꾸준히 발라주면 진짜 피부가 재생이 돼요. 이런 흉터 같은 것도 많이 재생되고 여드름 뭐 뾰루지 난 것도 진정이 진짜 많이 되는 크림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공구 계획이 없었는데 가격 조정도 되고 이제 여름에는 더마피아 세럼을 공구를 못하니까 이 크림을 할까라고 생각했던 제품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볍게만 발라주고 이번에는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선크림은 오늘도 웬프렌 세라마이드 샷 베리어 선케어 이거를 사용해줄게요. 이것도 피부가 예민할 때 많이 쓰는 제품인데 피부가 예민해서 트러블이 막 있거나 좀 민감하다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날에도 선크림을 발랐을 때 별로 자극이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한 제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진짜 좋은 제품인데 오늘은 야외에 많이 쓸 거니까 이렇게 선크림을 발라줘야 돼요. 지금 같이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이거를 보면은 선크림을 꺼내세요. 알겠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거는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무기자차가 들어가 있는데 발림성이 엄청 좋고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백탁 현상도 없어요. 그냥 화이트 톤업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막 쌩얼로 어디 앞에 나갈 때나 그럴 때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 언니 열어줘. 지금 아침 먹으려고 스쿨푸드를 시켰는데 벌써 오다니. 요즘 이게 사용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중독된 것 같아, 바르는 게. 이게 진짜 부드럽고 촉촉하고 피부에 진짜 잘 펴발리고 밀착도 되게 잘 돼서 요즘 진짜 엄청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선크림을 무조건 발라줘야 되는데 선크림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제품을 꼭 써보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피부 화장을 평소에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사용하면 되게 만족하실 거예요. 이렇게 화이트 톤업이 되는 제품이어가지고 되게 예쁘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제가 원래 선크림 바를 때 백탁현상 있는 제품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제품은 진짜 딱 실제로 보면 백탁현상이라는 게 아니라 피부가 되게 맨들맨들하게 정말 톤업이 되어 보이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너무 말을 보여줄 수가 없어. 화면으로밖에 보여줄 수가 없어. 너무 답답해요, 지금. 진짜 이게 실제로 보면은 맨들맨들거리는 것보다는 정말 광날 부분만 광이 나고 속광이 나는 느낌에다가 좀 만져보면은 보송보송한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발릴 때는 엄청 촉촉해요. 근데 너무 아쉬워.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윗사이 파우더워시 사용하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토너 뭐 사용하고 이거 메이크업 크림 사용하고 딱 요 선크림까지 바르면 진짜 피부 표현이 엄청 예쁘게 돼요. 선크림까지만 발라도 돼요. 일단 각질 제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피부 표현에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저는 밥을 좀 먹고 올게요. 배불러. 피부는 오늘 또 소윤 쿠션을 사용해줄 거예요. 너무 지겨워요. 제발 나 샘플 그만 쓰고 싶어. 어쨌든 이걸로 소윤 쿠션 옐로우 베이스예요. 오늘 약간 오렌지기가 도는 립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옐로우 베이스로. 아, 밥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불러서 말이 안 나와요. 아, 배불러. 그리고 제가 속눈썹 연장하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예약을 오늘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공휴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쉬운 대로 그냥 마스카라까지만 하고 연장 예약을 내일 잡아놨어요. 오늘 피부 화장 겁나 잘 먹네. 소윤 쿠션을 만들고 난 뒤부터 다른 파운데이션들이 모두 무겁게 느껴지는 부작용이. 엄마가 문 열었어. 구마야 들어와. 애기. 일로. 일로. 응? 아무튼 그런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어? 구마 왔네. 구마 인사. 안녕. 그리고 렌즈를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렌즈는 렌즈타운 퍼서트릿 어반그레이예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컨실러로 다크서클 같은 거를 좀 가려줄게요.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커버 컨실러 21호 웜 아이보리. 이걸로 이런 다크를. 내가 너무 근데 오랫동안 안 써서 그런가? 이렇게 어두워졌냐? 이걸로 어두운 부분을 좀 밝혀줄게요. 밝혀주려고 쓰는 건데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아. 지금 귀가 너무 멍멍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고구마가 방금 문을 열고 들어왔거든요, 촬영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가 기껏 문 따고 들어와 놓고 다시 나갔어. 그냥 닫혀있는 게 싫은 건가? 그러고 다시 나가서 지금 밥 먹으러 갔어요. 아무튼 이렇게 피부를 꼼꼼히 해줍니다. 아, 귀가 너무 멍멍해서 지금 말을 할 때 숨 쉴 때마다 이쪽으로 공기 소리가 계속 나.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몸무게 재보니까 살이 엄청 빠졌더라고요. 원래 쪄서 최근에 54kg인가 53kg까지 쪘었거든요? 근데 그냥 똑같이 먹은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재보니까 51.0kg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조금만 안 먹으면 뭔가 40kg대로 다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40kg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후로 한 번도 안 찍어봤거든요. 20살 때 이후로 계속 50kg 이상을 유지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브로우를 해주기 전에 파우더를 해줘야 되는데, 그 파우더는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파우더를 사용해줄게요. 이걸로 아까 커버해줬던 눈 밑부분이랑, 그리고 눈썹을 그려줘야 되니까 눈썹 부분,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브러쉬는 제가 저번에 말했던 미샤 브러쉬인데, 이거는 항상 언급하는 에이블리 추천템이에요. 근데 제가 파우더를 할 때 원래 브러쉬를 마땅한 거를 못 찾았었거든요. 이 브러쉬가 엄청 찰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 부분이랑 밑에까지 이렇게 쓸어주고, 부분도 톡톡톡 찍어서 엄청 부드러워. 그리고 파우더도 파우더인데, 보통 다른 브러쉬로 파우더를 하면 이제 브러쉬가 파운데이션을 밀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엄청 가볍거든요. 이렇게 솔이 되게 부드러워서 그냥 탁 얹으면 이대로 파우더만 팍 안착이 돼요. 피부 표현 완전 예뻐. 이렇게. 그리고 브로우는 수진템을 사용해줄게요. 이건 어디 건가요? 청담 웨이시구나. 프로 웨이 청담. 마일드 브로우 펜슬 애쉬 브라운. 이거를 사용해줄게요. 이게 수진이 언니가 아까 전에 저한테 좋다고, 엄청 좋다고 한번 써보라고 했는데, 제가 마침 오늘 이렇게 눈썹도 깎았겠다.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우로. 이렇게. 오! 좋다! 응! 뭔지? 모양을 따라서. 사실 남자친구가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그 토끼상 메이크업 보고 엄청 예쁘다고 저보고 그렇게 하고 자기 만나달라 했었는데, 저는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메이크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조금 반대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메이크업하고 만날 거예요. 그 메이크업이 엄청 연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데 오늘은 그냥 오렌지를 써서 거예요. 오, 이거 좋다. 그리고 립도 약간 제가 오렌지를 쓸 거여서 브로우 색상도 이거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아. 렌즈만 지금 딱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렌즈예요. 이게 퍼스트릿 오렌지를 남자친구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것만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거고, 제가 언니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일어날 때 움직일 때도 이러면서 움직이고 있어. 아무튼 아침에 일어나서 몸무게가 51kg인 거를 보니까 괜히 막 자극받는 거 있죠. 원래 그런 거 자극받을 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보면서 자극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무게가 그렇게 줄어드니까 이게 자극을 엄청 받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살 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살을 빼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아까 스쿨푸드를 먹고 왔어요. 떡볶이 2인분. 아무튼 이 위에다가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스타일러 케이크 아이브로우 모카 그레이 소윤템. 여기 있는 약간 그레이 컬러랑 브라운 컬러를 섞어서 사용해줄게요. 이 모양 이 위에 약간 색을 덮는다는 기분으로 눈썹도 그때는 좀 부드러운 느낌의 일자? 그렇게 그렸었는데, 오늘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사실 그렇게 하고 가도 다 예쁘다고 할 거예요, 그쵸? 원래 남자친구는 내가 뭘 해도 다 예쁘다고 해야 돼. 뭐라고 할 권리가 없어요. 다 내 맘대로 할 거야. 여러분, 제가 옷을, 룩북을 찍으려고 옷을 몇 개를 주문했거든요? 근데 제가 주문한 것들이 거의 다 긴팔이에요. 날씨가, 제가 이런 긴팔이 밖에 나가면은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그냥 아예 옷을 다시 여름 옷을 준비를 해서 아예 여름 룩북을 찍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낫겠죠? 한여름 다가왔는데 갑자기 가을 봄 룩북 올라오고 이러면은 좀 어이없을 것 같긴 하다. 그래서 결론은 여름 룩북을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룩북을 올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제가 가끔 메이크업 영상 앞뒤 부분에다가 짧게 룩북 형식으로 인트로랑 아우트로를 넣잖아요. 근데 그거 보시고 다들 룩북을 찍어달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응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원래는 안 찍으려고 했던 건데, 그냥 반응을 떠나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브로우 카라 클리오 킬브로우 컬러 브로우 레커 피넛 브라운, 이걸로 눈썹이 좀 얼룩덜룩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줄게요. 아무튼 제가 룩북 하려고 노래까지 준비해놨어요. 근데 그 노래가 제 목소리가 살짝 담겨있는 노래인데,
그 저번에 제가 안경 메이크업 올렸었잖아요. 그 안경 메이크업 인트로에 들어간 노래를 부른 분이랑 제가 피처링 작업을 해서 이제 나온 노래인데, 사실 그분이 에이블리 언니 친동생이에요. 그래서 노래를 듣다가 제가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인트로로 쓴다고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저보고 제가 노래 부르는 거 듣더니 같이 작업을 해보자 해서 한 노래가 있습니다. 들려드릴까요? 살짝 조금만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눈썹은 두껍게 그렸어요. 지난 영상에서 눈썹을 좀 얇게 그렸는데 여러분들이 두껍게 그린 것도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오랜만에 한번 두껍게 그려봤어요. 제가 원래 눈썹 진짜 두껍게 그리다가 한동안 진짜 얇게 그렸었거든요? 얇은 눈썹이 너무 예뻐 보여서. 근데 오늘은 두껍게 그릴 거예요. 아무튼 노래가 뭐냐면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들을 수 있어요. 이게 AJ 시니컬이라는 분인데 여기 검색하면 여기 이분이 나오거든요? 여기 내리면 이 노래가 제 인트로에 쓰였던 노래. 이거고, 그리고 저랑 같이 한 거는 이 노래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이 노래를 올리려고 하다가 그냥 부끄러워서 안 올렸었는데 룩북에 그냥 한 번에 쓰려고요. 제목은 이거예요. 근데 노래 진짜 좋죠. 내가 노래 안 좋으면 안 한다고 한 노래인데 너무 좋아서 했어요. 제 부분은 이 부분.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아까 쓴 아이브로우로 애교살을 살짝 그려줄 건데 애교살도 원래 그리던 것처럼 이렇게 그려줍니다. 섀도우 머스즈! 아이 메이크업은 약간 오늘은 좀 립을 제가 이런 색상을 쓸 거거든요? 이런 좀 섀도우가 있는 걸 쓸 거여서 섀도우는 일단 베이스로 이 컬러를 깔아줄게요. 이거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브라운 슈. 제가 처음에 예전에는 단독으로 싱글 섀도우를 진짜 많이 썼는데 최근 들어서는 싱글 섀도우를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팔레트 가지고 다니는 게 100배 편하니까 계속 팔레트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를 깔아주고 고구마가 또 왔네. 이렇게 깔아주면서 눈곱도 한번 파주고 유분기도 살짝 잡아주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저 아이라인 연하게 한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이라인을 진짜 진하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이 위에 있는 이 브라운 이 섀도우를 이용해서 눈 쌍꺼풀 라인을 깔아줄게요. 오, 너무 예뻐! 브러쉬가 개 좋은데? 이거는 이걸로 뭔가 예전에는 막 남자친구가 있어도 데이트를 거의 밖에서 안 했어서 밖에 돌아다니는 즐거움을 몰랐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데이트할 때마다 거의 밖에만 돌아다녀가지고 그게 너무 행복해. 제 성향이 바깥 데이트를 안 좋아하는 그런 성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 그때는 그냥 안 했던 거지. 막상 어디 막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요. 남자친구가 다 어디 여행가고 이러면 진짜 1부터 한 9까지 남자친구가 다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막 솔직히 제가 편해서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다 맞춰주고 이러니까 재밌는 것 같아. 나는 이기적인 사람인가 봐. 그리고 이제 글리터. 글리터는 톤앤박 아이스테일러 싱글 글리터 피치 쿼츠. 제가 이걸 구매한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제 섀도우 보관함에 있길래 너무 예뻐서 가지고 왔어요. 누구 거야?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근데 이게 엄청 예쁜 거예요. 와, 너무 예뻐. 엄청 예쁘죠? 약간 오렌지빛도 나면서 피치빛? 막 이렇게 도니까 이게 근데 또 글리터가 제가 원래 사방팔방 날리는 글리터는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좀 빛 각도에 따라서 되게 영롱하게 빛나는 글리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딱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이거를 뭘 너무 예뻐. 눈두덩이 좀 위쪽까지. 헐, 개존예탱. 이게 글리터의 차이가 뭔지 몰라도 딱 멀리서 보면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너무 예뻐. 이 글리터가 왜 나는, 이 글리터를 왜 난 지금 발견한 거지? 봐봐, 지금 피부 표현이랑 너무 잘 어울려.
그리고 이제 라이너를 그려줄 건데 라이너는 토끼상 메이크업이랑 정반대로 정말 진하게 그려줄 거예요. 라이너는 뭐가 좋아요, 수진님? 이거 좋아요, 에이블리님? 퍼펙싱 스무스 슬림 젤 펜슬 사용해줄게요. 이걸로 오늘은 눈꼬리를 점막독 채워주고 조금 앞부분이 도톰해 보이게 해줘야겠다. 제가 얼마 전에 바비브라운 펜슬 라이너를 다 써가지고 쉐이무라 거를 썼는데 그게 너무 별로였어. 그래서 펜슬 라이너를 못 찾고 있었거든요, 쓸만한 걸. 근데 원래 프로웨이 청담이 제가 예전에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럴 때 그 젤 라이너는 진짜 많이 썼거든요. 유명해요, 젤 라이너는. 근데 펜슬 라이너는 지금 처음 써봐서 이렇게 점막을 다 채우면은 눈이 되게 답답해 보이는 스타일이어서 여기 중간은 냅두고 눈 앞쪽이랑 꼬리 쪽만 그려줄게요. 눈에 이렇게 먼저 가이드를 잡고 라이너는 그냥 이렇게 눈꼬리를 좀 올려서 그려줍니다. 아, 아이라인 그리니까 말을 못하겠네. 이렇게 해주고 앞부분에도 눈매를 조금 또렷하게 여기 앞쪽이랑 중간 부분까지 그려줄게요. 저는 눈 뒤에까지 이걸 그려주면 눈이 너무 답답해 보여서 여기 앞에까지만 그려줄게요. 그리고 다시 클리오 이 팔레트를 가지고 와서 여기 끝에 있는 엄청 진한 약간 펄이 조금 들어간 브라운 컬러 섀도우가 있어요. 이거를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라이너 경계를 풀어주면서 언더 부분까지 그려줄 거예요. 이걸로 언더 부분까지. 근데 언더 부분도 너무 다 채우는 게 아니라 그냥 눈동자가 끝나는 이 지점부터 이 뒷부분 약간 트임 효과가 날 정도로만 이렇게까지만 해줍니다. 눈이 엄청 커 보이죠? 나 또 쉐딩 안 했어. 쉐딩을 해줄게요. 어쩐지 뭔가 허전하다 했다. 이거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딩으로 먼저 코 쉐딩부터 해줄게요. 브러쉬는 리얼테크닉스 B04 이 브러쉬로 콧대를 빡 잡아줄게요. 약간 이쪽 눈 앞쪽으로. 어쨌든 간에 룩북을 빨리빨리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옷 입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신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저는 되게 옷을 잘 입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어쨌든 제가 옷 입는 게 궁금해서 요청을 그렇게 해주신 거니까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한 전부 드리고 뭐 코디를 어떻게 하는지 봄이랑 여름 걸친 약간 그런 그 계절에 어울리는 룩북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얼른 가지고 와야 되는데 또 편집자님이 곧 휴가를 가셔가지고 그 전에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제 시간이 너무 안 맞아서 그냥 아예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하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턱 쉐딩도 오늘 근데 피부가 미쳤다. 너무 너무 예쁘게 됐다 피부가. 그리고 저도 여름이 아예 여름이 되기 전에 저도 타투를 하나 더 해볼까 해요. 근데 너무 타투를 많이 해가지고 무슨 타투를 해야 후회를 안 할까를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할 말이 없지? 오, 이목구비가 빡 잡혔어. 이렇게 해주고 이제 아까 요 글리터로 눈 밑에 부분에도 이렇게. 사실 아이라인까지만 그려도 메이크업은 다 끝난 거라고 볼 수 있죠. 아이라인이 너무 그리는데 오래 걸려요, 저는. 그래서 평소에 데일리 메이크업을 할 때는 아이라인을 진짜 많이 생략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남자친구 만날 때 아이라인을 거의 안 그리고 만나요. 그런데 오늘은 좀 이렇게 특별하게 그려줘봤습니다. 그리고 뷰러도 수진이 언니 뷰러를 캔메이크 이걸로 속눈썹을 바짝 찝어줄게요. 제가 연장한 속눈썹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이 아이라인이 허전하지 않게 보이려면 속눈썹을 정말 빡 올려줘야 돼요. 오잇! 오잇! 그리고
마스카라는 아리따움 아이돌 리얼 렉시 픽서. 요거로 눈썹을 빡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속눈썹을 붙이는 게 어렵지 않지만 일단 귀찮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마스카라도 에이블리 추천템이었는데 소연템으로 넘어왔잖아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근데 진짜 이 마스카라 한 날에는 속눈썹이 안 쳐져요. 진짜 예쁘게 인형 속눈썹처럼 이렇게 바싹 올라가 있고 하루 종일 안 쳐지고 올라가는 것도 되게 깔끔하게 올라가요. 눈매가 되게 또렷해 보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줬으면 이 위에다가 한번 더 해줄게요. 오늘 근데 배경 너무 감성적이죠? 네, 채널과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해주고 이제 블러셔를 해줘야 되는데 블러셔도 수진이 언니 걸로 해야겠다. 원래 남의 걸로 화장하는 게 제일 화장이 잘 돼요. 블러셔는 백 웜솔. 이것도 약간 웜 계열이니까 제가 바르려는 립이랑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러쉬도 수진이 언니 거. 피카소 포니 14 브러쉬로 발라줄게요. 블러셔 바르는 영역은 약간 이 눈 밑 쪽 위주로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게 피부 표현을 너무 탄탄하게 해놔서 블러셔를 발라줘도 광이 죽지가 않아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 블러셔 자체에도 약간 펄감이 조금 들어가 있는 블러셔거든요, 이게. 그래서 약간 이런 광나는 피부를 연출하고 싶은데 블러셔가 너무 매트한 게 싫다 싶으신 분들은 이 블러셔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웜솔을 제가 예전에 써봤다가 지금 수진이 언니 거 지피는 거 쓰고 있는 건데 되게 괜찮구만요. 저도 이걸 사야겠어요. 제가 예전에 수진이 언니한테 소연템 몇 개 알려줬었는데 언니도 살려다가 그게 단종이었대요. 뭐였더라 그게? 하이라이터였는데 맥 더블 글림인가? 블러셔 완전 예쁘네. 그리고 턱 부분에도 살짝 이렇게 해주고 콧 잔등 부분에도 이렇게 쓸어주면 좀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립만 하면 끝이에요. 립은 우선 베이스로 웨이크메이크 베이지 프리즈를 사용해줄게요. 이게 색이 엄청 예쁘거든요. 베이스로 깔기 딱 좋은 색이에요. 이걸로 이렇게 발라주면서 각질도 한번 죽여주고 깔아주고 아무튼 이렇게 입술 경계선도 뭉그러뜨려주면 더 예쁠 것 같아. 그리고 웨이크메이크 지속력 물어보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신데 지속력이 막 이 립스틱을 바르고 햄버거를 먹고 이러지 않는 한 저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페리페라 잉크 매트 블러 틴트 6호 이거를 발라줄게요. 이게 엄청 색이 엄청 예쁘게 나왔던데 색도 그렇고 발림성이 진짜 예뻐요. 나는 마지막에 메이크업 다 하고 이렇게 립 바를 때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 너무 예뻐. 저 도둑, 우리 집에 도둑 들었어. 사탕 훔쳐 먹고 있어.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러셔를 조금만 더 해줄게요. 블러셔를 좀 진하게 얹어줘야겠다. 이쪽 위주로 블러셔를 훔쳐야겠구만. 내가 좋아하는 화장. 이제 저는 스타일링을 해주도록 할게요. 스타일링하고 올게요. 짠. 머리가 왜 여기로 갔대?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옷은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탑에다가 이런 흰 자켓을 입고 그리고 바지는 이 노란색 바지를 입었어요. 귀엽죠? 뭔가 사랑스러운 느낌보다는 오늘은 그냥 제 위주로 꾸몄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 설정, 양파. 안녕. 그냥 좋은 것 같은데?
confidence.